한 젓가락만 딱 먹어봐봐. 안 먹어. 안 먹어. 아! 와. 너무 막아지네, 막아지네. 막아지네. 와, 하이라 씨 이런 거 언제 싫었대? 빨리 내리세요. 응? 와. 아. 아, 에어프라이기? 아, 뭐야? 아, 아. 에어프라이기? 아, 에어프라이기까지. 예. 뭘 튀기시려고 그러나. 아, 하이라 씨 다 챙겼어요. 어떤 걸로 갔다 난 이쪽으로 갔다. 아니. 어, 비가. 저거 내가 드릴게, 오빠 저거 드릴게. 냄비랑 저거. 미안한 건 자기가 다 하고. 미안한 건 자기가 다 하고. 왜? 어, 샀어? 아니, 못 샀어요. 프라이팬이랑 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 집들이 할 때 네. 제가 가게 되면 제가 사겠습니다. 꼭 에어프라이기 예, 예. 감사합니다. 안 사야 되겠다. 아, 또 괜한 말을. 이거 꼭 감사해. 아, 제가 지분이 항상 있는 곳이니까 네. 제가 한번 놀러 갈 때 사지 갈게요. 빨리 신발해야 돼. 비가 와, 비가 와. 이거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잠깐만. 하이라 씨, 뭐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지. 와서 짐 가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운동이야, 운동. 와, 진짜 힘드셨겠다. 어, 거의 다 했어. 이사야. 거의 다 했어, 이삿짐을. 다 했어. 아, 이건 팔이요. 잠깐만, 내가 안으로 못 들어. 이불도 싸우셨나? 야, 이불 부 이제 베개까지 다. 하이라 씨, 이거 또 뭐인 거야?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응? 이거? 응? 시청하셨어. 이젠 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생선. 네. 어머나. 어? 어머나. 왜 그러지? 어머. 얘가 어. 좀 이따가 열려요. 어? 어머. 네. 어, 아까 열었는데? 오빠. 어머. 어. 오빠. 왜? 얘가 내가 좀 열어놨는데 어머 목이 있다 어떻게 목이 오, 뭐야? 오, 뭐야? 잠자리 아니야? 목이 거네. 네. 그 정도면 드론 크기 아니에요? 엄청 크던데? 어떻게? 근데 내 생각보다 커서 손으로 잡을 사이즈가 아닌데 어떻게 잡아? 그냥 잡으시는 거예요? 맨손으로? 문이 어 이제 열리네. 아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열어놨다가 닫으면 문이 안 열리나 봐. 오랫동안 열어놨다가 닫으면 문이 안 열리나 봐. 깜짝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기가 있네. 어떡하지? 어디 있다는 말을? 내가 방금 봤어. 근데 사이즈가 커서 손으로 잡기에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모기... 자, 방으로 내가... 들어갔나? 아 여기 있다. 어디? 예. 아 여기 있다. 어디? 예. 이쪽으로 보이는 거 엄청 큰 거야. 오. 또 멋지게 한 방에 때려야 되거든.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머지않아 잿더미로 변할 것이야. KBS에서 또 이제 자료협정을 자료를 요청을 했군요. 깜짝이야! 아, 얻어 걸렸네. 아니, 방금 왕이었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저걸 잡은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어, 잡았다! 어, 깜짝이야! 어, 잡았다! 잡았다. 아이, 놓쳤어! 못 잡았어요? 가둬야 돼. 잡는데, 아, 그걸 바로 한 번에 딱 했어야 되는데. 자, 날 물어라.
나한테 와라. 뭘 물어. 잠깐 나갔나? 자. 아, 되게 멋있었는데 초반에. 너무 놀라셨어. 그걸 한 번에 딱 했었어야 되는데 잡은 건 아니었지. 날라갔지. 몰라요. 바닥바닥 켰어요. 그냥 얘를 놔줘봐. 그거 켜놓고 혼자서 깜짝 놀래갖고. 일단 오빠 해, 했던 거. 아, 이럴 때 뭐 자기 나서 목양 사가지고 켜놓고 문 닫고 있으면 돼요. 나오면 딱 잡으면 딱인데 아까 딱 잡았어야 되는데 되게 물리면 아플 목인데 입이 뾰족했어. 아, 이것도 시작됐어요. 예. 아,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요? 깔끔해요. 아, 매장이야, 매장. 매장. 깔끔해, 깔끔해. 아, 진짜 깔끔해. 아우, 시작됐어. 야, 저걸 진짜 익숙하게 해내시네. 다 닦아요. 와, 대단하다. 네. 아니 뭐 하루 이틀을 갈 건 모르는데 한 달 살 거면 닦아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보통 그런 세상이. 야, 내일부터 닦자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다 청소년 농구 같은데 그냥 살자 이러는데. 나 옆에 있어요, 옆에. 아, 걱정할까 봐 미리 얘기해 주시고. 아, 아까 그 파란 집. 와. 네네. 어? 와, 창고 같은. 창고네, 창고. 예. 아, 예전에 이제 방앗간이었군요. 예, 예전에 방앗간이었대요. 와, 방부목들이. 오, 목재들이 있네. 우리 나무가. 다 시골에는 되게 쓰다 남은 것들을 다 재놓잖아요. 어, 뭘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네. 아, 그래도 한 달 살아야 되니까 무슨 도구를 만드시려고 그러나. 어, 톱질이 쉽지 않습니다. 아, 역시 연필을 여기다 딱 귀에다 꽂아주세요. 오빠 이걸 다 자르면서 하는 거야? 아, 그거 어떡해요? 나 그냥 오빠 옆에 있어주려고. 나 혼자. 어, 겁나네요. 형님은 안 드시는데. 나 그냥 혼자 먹기 뭐 해서. 저 앞에 있어요. 이게 나무, 이 가루 날려요. 난 먹어야 되는데. 나 안 먹을려? 안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오오.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오오오오. 부르르르 오면. 6cm. 맛있어. 오빠 한 젓가락만 먹어볼래? 못 먹어. 못 먹어? 라면 안 먹어. 대단해, 저거 거절하지. 아니, 가장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네. 형수님 보통 얘기하고 그러면 늘 스윗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다가 아, 예. 가장 단호한 모습. 어. 사실은 마루에 앉아서 비 내리는 바깥을 보면서 먹을까 생각했는데 오빠 혼자 고생하는데 여기라도 나와 있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나만 먹게 되네. 한 젓가락만 딱 먹어봐봐. 안 먹어. 안 먹어. 아, 절대 안 드시네요.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드실까요? 왜 안 드세요? 저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몸관리 차원에서. 아, 몸관리. 아, 네. 튀긴 음식하고 저도 안 먹으면 좀 자제합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으면서 아, 내가 이런 라면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 맛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냥 내가 밥을 먹지. 아, 내가 혼자 이렇게
추레하게 라면 쪼가리나 먹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 갑자기 제가 각성이 확 되면서 아, 죄송한데 오늘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나 이렇게 되는 거야. 함현지 씨 나온 날은 그런 얘기는 좀 라면이요? 이왕이면 저는 대신 다른 날 해요. 보세요. 아 케첩도 좋아하고 즉석밥도 좋아하고 카레도 좋아합니다. 예. 그건 주력이요. 원래 라면보다는 그게 더 주력이에요. 씨는 아니 어찌됐든 저는 라면 너무 좋아. 그럼요. 라면 싫어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난 카레하고 즉석밥 이런 거 좋아해. 참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아우 내가 사람 끓여 먹어야겠다. 이제는 없어. 다 먹었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숟가락. 안 먹었어. 단호하네. 다 먹었네. 그럼 소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그냥 라면만 먹으러 간 거예요? 아니 같이 나눠 먹으려 했는데 오빠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소희는 이만 안녕히 가시오. 나중에 뵙겠습니다. 살짝 약 올리는 느낌도 좀 나고. 안 먹는 거 알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죠? 예. 네. 일부러 이렇게 미안하니까. 미안하시구나. 아, 미안해. 네. 뭘 만드시는 거죠? 의자 만드시나? 뭘 만드시지? 오빠 시킬 거 있으면 나 시켜. 혜라 씨. 응? 뭐 도와줄까? 일로 와서 잡아봐. 뭘 잡아야 돼? 나도 장갑 껴야 돼? 여기 잡아봐. 장갑 끼면 좋아요. 밑에를. 밑에? 거기를. 예. 네. 그리고 오빠가 못으로 내려치는 거야? 어 하는데. 오빠 얼굴에 땀 흘리는 거야 지금? 응. 진짜로? 아이, 오빠 얼굴에 땀 흘리는 거야 지금? 아, 진짜로? 하이라 씨. 나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남치를. 세수할게. 이러지 마. 이렇게 안 해도 돼. 어? 어? 근데 뭐 완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세수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아, 너무 높지? 내가 얘만 요 정도 있으면 되죠. 아 그래? 응.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와요? 80.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세면대? 아 세면대를. 네. 세면대를 만드시는 거야? 멋있다. 아, 네. 네.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아 아까 그 하이라 씨가 세면대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아니 갑자기 저기 들어가셔서 톱질하시길래 왜 그래나 했더니 와 대단하시다. 야, 멋있다. 사실 미리 예상을 했었으면 전기톱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톱질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힘들어요. 와. 설렐 텐데 딱 닦아주면 아 설렘 오겠는데요? 심쿵? 아. 어? 설렘? 계속해 하던 거 계속해 하던 거 무슨 말 할 줄 알겠어. 하던 거 계속해 빨리. 뚝딱 만드시네. 그러니까. 그 장비도 별로 없이. 그러니까. 네. 놀아도 돼요. 됐다 됐다. 놀아도 돼요. 축. 됐어. 완전 든든하다 진짜. 축하 축하. 됐어. 됐죠? 아주 좋아. 오케이. 설치만 합시다. 어, 아, 진짜 신기해. 잘 만들었다. 네. 시골에서 사줘야 되겠다. 이거는 목표를 조금 하신 분이야.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
진짜 예뻐. 예뻐요. 예쁘게 만들었어. 약간 톤, 나무 톤 다르게 해서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오. 딱이다. 어, 딱 그러네. 됐네.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뜨잖아. 그 정도 괜찮아, 오빠. 그래도 세수하는 데는 진짜 없는데. 괜찮아. 아니야, 잠깐만 있어, 자기야. 아, 괜찮다니까. 저런 거 눈 뜨고 못 보죠. 아주 높아? 아주 좋아. 안 높아. 대단하지. 솜씨가 있으시네. 이제 완벽해졌네. 수고했어요. 오케이. 고생했네. 세상에. 아, 얘는 감동이지.